아직 지금 홍로도 수확을 안 한 데가 있는데 벌써 부사 맛이 이렇게 많이 돌다니. 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원래도 저희 사과 완전히 대박 칠 것 같은데요. 야, 사과 진짜 맛있습니다. 아, 굿. 반갑습니다. 거창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거창 사과 낚시꾼입니다. 뭐 농사도 짓지만 짬짬이 취미로 낚시도 재밌게 하는 그런 거창 사과 낚시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 사과를 심었을 경우 요런 밭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무 묘목을 좀 산다면 어떤 묘목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밭에는 한 700평 좀 넘는데요, 이 밭에 한 150주 정도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묘목은 후브락스가 한 77주 정도 되고요, 미시마가 한 55주, 그리고 약간 유목이 미얀마가 한 20주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브락스가 좀 지금 색이 이렇게 빨리 지금 돌고 있어요. 사실 지금 홍로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찰나에 후브락스 부사가 벌써 이렇게 색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과연 뭐 약도 잘 친다든가 뭐 비료를 잘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생각에는 무조건 밭은, 특히 과일은 무조건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같은 품종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향 친구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사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과밭에 가서 그 사과가 어떻게 지금 사이즈가 되고 나무가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착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글로 이동할게요. 네, 방금 친구 사과밭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과가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려가지고 벌써 이렇게 반사필름을 깔았네요. 반사필름 깔았고 색도 이렇게 돌고 있고, 그리고 저 친구는 사과 농사를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좀 잘 짓는 좀 기술자입니다. 잘 짓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나무보다도 사과 나무를 좀 잘 키웠어요. 나무도 지금 굵고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지고 우리 사과 나무에 비해서 좀 잘 키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자, 일단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사과 나무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사과 착색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편에는 지금 색이 조금 그래도 빨갛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제가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 그쪽에는 색이 좀 덜 돌아요. 착색이 덜 되고 있어요. 늦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저쪽 편에 조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편에 바로 나무가 가리진 않잖아요. 이쪽 편에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바로 보기 때문에 아마 앞쪽에는 사과 착색이 잘 돼요. 그리고 저쪽 편에도 보면은 착색이 잘 돌아요. 그런데 저 뒤편으로 갈수록, 아, 저기 뒤에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서쪽이거든요. 2시나 3시 정도 되면은 그 산이 있어 가지고 햇빛이 집니다. 벌써. 그러면 보통 제일 뜨거운 날씨가 바로 2시나든지 3시인데 그때 해가 지버리니까 나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이 훨씬 늦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관수시설을 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논입니다. 이게 여기가 논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자주 오면 상관없는데, 요즘에 올해 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잠겨요, 밭이. 그렇다 보니까 물 나가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과가 자라는데 단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보다는 팟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지금 뒤쪽으로 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색도 이렇게 좀 착색도 좀 넣기도 하고 확실하게 좀 다른 것 같죠. 그리고 뒤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계속 보세요. 계속 뒤로 갈수록 확실하게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막 그냥 아주 시퍼렇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확실하게 다르죠. 자, 이쪽에는 이제 논, 원래 이렇게 논이었는데 이렇게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를 같이 우리하고 같이 심었기 때문에
8년정 됐는데, 자 그러면 친구 밭은 뭐 다 보셨고 그러면 또 저희 밭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저희 밭에 왔습니다. 아 벌써 갔다 오니까 뭐 한 시간이 지금 돼서 점심때가 다 되어 가네요. 저희 밭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저기는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이고 당연히 제가 반대쪽으로 저기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주위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쪽 편이 북쪽이고 반대편이 남쪽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골이라 그러죠. 산하고 산 사이 골이라 그러거든요. 이 골 자체가 엄청 넓어요. 저희 지역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 편에 저 산 밑에 저기도 사과밭이 되게 많아요. 다 사과밭인데 저쪽 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밭처럼 산이 있다 보니까 해가 지는 게 빨라요. 그래서 햇빛 보는 양 일조량이죠. 그게 저희 밭 비해서 한 반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친구 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이 제일 따가울 때 그때 친구 밭은 해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햇살이 엄청 뜨거울 때도 햇빛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네에서 우리 밭을 되게 많이 탐을 냅니다. 탐을 내고, 그리고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살짝 경사가 졌어요. 저 아래까지 경사가 져가지고 한 15도에서 정도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일단은 물 빠짐이 엄청 좋고, 또 물 빠짐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밭이 약간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밭은 따로 관수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사실 없고요. 그래도 사과가 잘만 자랍니다. 사과 착색도 잘 되고, 사과하고 사과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늘이 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뭐 고소 사다리 차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위로 안 키웁니다. 위로 안 키우고 저 위를 막아버리든지 꺾어가지고 가지 유인을 아래쪽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찌보면 뭐 작업하기가 어찌보면 편한 거죠. 너무 위로 키우면은 나중에는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그늘이 지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할 때 사과를 수확한다든가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좀 많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웬만하면 키를 키우지 않고 옆으로, 가지가 옆으로 뻗을 수 있게 그렇게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리고 사과나무를 임대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밭처럼 일조량이 긴 그런 밭을 선택하실 때 그늘이 진다든가 이러면은 착색이 덜 된다. 확실하게 아까 친구 밭하고 친구 밭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묘종인데도 자가 색도 그렇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묘목. 내가 사과를 조금 빨리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후브라스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을 묘목을 선택 잘 하셔가지고 수확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묘목을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뭐 요 정도만 하고요. 우리 사과밭은 수확을 한 앞으로 한 20일 정도만 하면은 사과 수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사과 관리를 잘해서 또 올해도 수입이 좀 많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